오후 4시에 새로운 습관. 유지원의 뮤직쇼. 89.1MHz KBS 쿨 FM입니다. 르노닛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4륜 구동의 글로벌 QM6의 시대가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더 큰 세상을 달려야 할 때. 글로벌 QM6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용기의 키스 더 라디오. 시내버스에서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잠시 후 터널을 지날 예정이오니 건강을 위해 창문을 닫아주세요. 약간 지하철 느낌인가? 근데 요즘은 터널 속이 아니어도 창문 열기가 쉽지 않죠. 황사에 미세먼지에 외출 한번 하려면 큰 맘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요. 열지 못하는 창문은 놔두고 이 시간 귀 열고 마음 열고 속이라도 상쾌하게 만들어 볼까요? 매일 밤 10시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문, 이용기의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이용기입니다. 옆에 네 자리만 지켜주면 돼. 이때 나쁜 일은 잊어도 It's alright. We'll be fine. Then we can fly. 너와 단둘이 하는 위로 위 바람 따위는 잊어가만은 그저 나를 믿어 기억마저 지워 이제 넌 날 손을 쥐고 따라와 나의 끝이고 벗어날 복잡한 미로 너와 나 단둘이 so I just need your love, love I feel I just need your love so we can fly away I just need your love
험한 액션 무비를 찍어봐. 너와 내가 오늘의 무비 스타. We're heading on west side, heading on east side. And I'ma say it's a world tour. 너가 원하는 대로 그저 떠나면 돼. 황혼에서 새벽까지. 네,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긱스의 Fly였어요. 주말까지 황금 연휴라고 했었는데 날씨 때문에 황사 연휴가 됐죠. 오늘 미세먼지 후유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던데 내일은 또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제발 이 미세먼지가 싹 씻겨가주길 바랍니다. 진짜. 예, 제가 비를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일만큼은 꼭 이 미세먼지를 싹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아,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원초롱님, 답답해서 창문 열어놨는데 책상에 먼지가 후덜덜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이거 맞죠? 히읗디귿디귿이 후덜덜이죠. 맞죠? 요즘 잘 알고 있어요. 네. 윤유정님, 미세먼지 덕에 단기 방학한 아이들과 일주일간 방콕했어요. 이 귀한 시간을 집에서만 있다니 너무 우울했답니다 하셨어요. 그래도 건강이 더 먼저죠. 예. 1683님, 홍디, 봄 기운 만년해야 하는 날, 미세먼지의 황사에 기분만 우중충, 그래서 기분 전환하고 왔어요. 네일 받고 왔는데 제 손 어때요? 블링블링한 네일 보면서, 홍디도 기분 전환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두 시간도 화이팅 하셨어요. 아이고, 이거 사진 이거 볼 수 있는데, 큐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또 하셨고요. 봄 느낌이 많이 나도록 또 이제 앞에 중간까지만 이렇게 또 하셨네요. 아트를 이뻐요. 많이 이쁘네요. 이거 잘못하다가 코 파다가 이거 무의식적으로 코에 손 들어가는 순간 아픕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피난 적이 있거든요. 꼭 코 팔 때는 면봉이나 휴지로 코를 파세요. 자, 하이님, 미세먼지에 하루 종일 찌든 귀와 눈은 홍키라로 정화하네요. 홍디가 공기청정기예요 하셨어요. 아, 근데 저도 오늘 공연 끝나고 한국에 오늘 왔거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리고 심지어 그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하라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 이게 또 미세먼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 마스크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놀랬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오늘 또, 자, 공연 잘 왔냐고, 잘 하고 왔냐고 문자 오셨는데, 그리고 오늘 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 하, 어머님이요. 제가 일본에서 돌아오니까 어머님이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예. 아, 띨! 여행 보내줘! 이러고 일본 가셨어요. 예, 그래갖고 뭐, 카네이션이나 뭐 이런 거 드릴 수가 없이 그냥, 예, 그 여행비, 예. 예, 그거 진짜 했죠. 예.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5개의 보물섬 준비되어 있죠. SF9의 다원씨, 인성씨 두 분과 함께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후에 나의 상태 메시지로 돌아올게요. 고등 수능 영어, 고등 내신 영어. 너 아직도 3J 애들을 모르는가? 완전 힘들지만 성적은 올라가. 너 아직도 3J 애들을 모르는가? 지금까지 없었다 버티면 오른다. 너 아직도 3J 애들을 모르는가? 너의 고등 영어 점수 존 선생이 올린다. 대한민국 고등 영어 3J 에듀. 천만 명에게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의 시작이었고, 지금은 생활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전세계 천만 대 판매. 천만의 앞선 생각이 현재를 달리고 있다. You are so smart, Toyota. 야, 운전할 때 든든합니다.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죠. I'm always satisfied. 늘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독일, 일본, 미국. 자동차는 달라도 블랙박스는 위니캠. 전세계 36개국에 수출.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블랙박스 위니캠. 아침, 저녁 수분크림, 물은 하루 8컵 이상의 미스트까지. 피부만 촉촉하면 된다? 눈피까지 촉촉하게.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함이 오래가는 클라렌 원데이 아이리스. 촉촉하게 눈피까지.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라라라라 시원한 빨간 수박, 라라라 상큼한 소다감, 둘이 아닌 하나로 만났어요. 수박과 소다가 만났다. 수박 소다. 편의점에서 만나요.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 당신의 피부는 어떤가요? 지친 피부를
로아셀이 안아드릴게요. 피부에 편안한 한방 자연원료들로 당신의 피부에 휴식을 주세요. 바꾸세요. 당신의 피부, 당신의 로아셀. 오늘 나의 선택 메시지 삼시세끼 축. 오후쯤 고2 아들에게서 도착한 문자 한 통. 어머니, 밥 먹고 학원 가는데 설거지 못하고 갑니다. 지송. 아들 문자가 귀여워 피식하고 웃음이 났다. 혹시 밥 없으면 밥 좀 해놓고 학원에 가라고 했더니 쌀은 씻었는데 물을 어떻게 맞추느냐 묻는다. 손등이 조금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취사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들뜬 마음으로 전기밥솥을 열었는데 어머, 죽을 썼다. 우리 아들이 아주 흰 죽을 제대로 썼다. 학원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밥은 어디 갔냐고 죽밖에 없다고 했더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단다. 분명히 손등이 살짝 잠길 정도로 물을 넣었다고 했다. 그때 옆에 있던 신랑이 웃으며 말한다. 손 크기가 다른데 물 높이가 같을 수 있겠냐고. 그러고 보니 울 아들 부럽다. 187cm에 130kg 나가는 거구다. 손 두께가 나의 배는 될 텐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아들 죽을 많이도 했던데 당분간은 싫으나 좋으나 삼시세끼 축. 배불러 요즘 따라 웬일로
상태 메시지는요, 임경옥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이어드린 노래는 이진아의 배불러였습니다. 선물로 외식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아드님이 착하네요. 그 학원 가기 전에 이게 밥 해놓으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 저는요 밥 잘합니다. 하는 마음이 좋다. 그럼 여기보다 조금 더 물 들어가야겠죠? 딱 요 정도.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저 밥 잘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죽을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정말 정말 진짜로. 자 박혜령님 오늘 사연 너무 귀엽고 유쾌해서 듣기만 해도 기분이 다 좋네요 하셨어요. 왜 맞아요 재밌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187이라고 하셔가지고 오 부럽다 했는데 130kg면 조금 다이어트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소라님 아 운동하시는 분인가 모르겠다. 박소라님 은근히 밥 물량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냄비밥 잘해요 하셨어요. 어 냄비밥 냄비밥 김혜실님 귀염귀염 거구 아들이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구이실 것 같아요. 조유미님 크크크 아들의 배려일 거예요. 한동안 소화가 잘 되시라는 배려.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죽보다 미음 정도. 예. 허은영님 옛날 옛날 학교에서 수련회 가서 냄비밥 하는데 3층 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해서 3층 밥도 맛있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수련회 가서 원래 그 배식 받지 않나요? 직접 해먹는 것도 있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모바일 메신저나 SNS에 상태 메시지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나의 상태 메시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홍키라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만나볼게요. 2196님 어버이날 선물은 역시 현금이죠. 요즘 유행하는 5,000만 원 드렸어요. 아 맞아 이거 그거죠. 5,000원 뭐 1,000원 만원 5만원권 이렇게 지폐를 한 글자씩 보이게 접어가지고 5,000만 원 이거 해가지고 드리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총 얼마야? 66,000원인 건가? 66,000원인 거네요. 그죠? 오, 아, 저 계산 빨라. 아, 헤이, 참, 진짜. 피디님! 아니, 저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오래! 오, 나보고! 이야, 계산 빠릅니다. 3455님 홍디 저 오늘 아빠랑 볼링 치고 왔어요. 아빠가 예전에는 장비도 다 있으셨는데 저희 키우신다고 다 처분하셨대요. 그리고 10년 만에 같이 치는데 우리 아빠 실력 아직 살아있으시더라고요. 이젠 자주 모시고 가야겠어요. 홍디가 너무 잘 쳐서 점수는 비밀.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 또 어버이날 이게 아버님 가족끼리 이렇게 또 볼링장 볼링이라는 또 이렇게 건전한 또 스포츠를 하면서 뜻깊은 하루를 또 맞는 것도 좋죠. 예. 자 2788님 곧 결혼하는 예랑이입니다. 낙지보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포장해서 장모님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쁨 받는 사위 돼야죠. 김명옥 장모님 이쁜 따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여운 막내 사위 종철올림 딱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이고 부러워라. 아 낙지보쌈 아 먹고 싶다. 아 요즘 매운 게 아 매운 걸 못 먹다 보니까 이 매운 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있잖아요 낙지나 뭐 이런 거 오징어 덮밥 같은 거 되게 매운 곳 있잖아요. 거기 가서 먹고 싶기도 하고 거기 시원한 콩나물국 같이 먹으면서 크면 그랬다. 1808님 취업하고 나서 첫 어버이날인데 엄마 아빠 밥 사드리고 꽃 드리는데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 기분 너무 뿌듯해요 홍디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뭐 SNS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이 다 진짜 어버이날 꽃 뭐 이제 외식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저 보기 싫다고 여행 가셨어요. 아 짐정리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1630님 우울해요. 제가 저녁에 아빠 오시면 함께 선물이랑 편지 드리려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왜 아무것도 안 주냐고 삐지셨어요. 아직 아빠가 안 오셨는데 빨리 오셔야 오해가 풀릴 텐데요 하셨어요. 에휴 괜찮아요. 딱 이제 아버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선물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고 내 딸 100% 진짜 100%입니다 이수정님 오늘 홍디 날 맞춰서 카네이션 카네이션 패션 입고 오셨네 오고 센스 넘치네요 굿굿굿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딜 봐서 카네이션 의상입니까? 이게 어딜 봐서 이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리더 종훈 씨의 꼬임에 넘어와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예, 이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아직 못 전하셨다면 저희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언제요? 지금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 홍기시 여러분. 5월은 감사의 달이라고도 하죠. 또 오늘은 어버이날이고요. 그래서 오늘 홍기시 여러분에서는요, 평소 여러분이 고마웠던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도 좋고요. 선생님, 회사 상사, 학교 후배, 여자친구 등등 누가 왜 고마운지 그분들께 마음을 담아서 문자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께 커피 모바일 쿠폰 지금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의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주시면요, 그분께도 저희가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은요, 번호가 노출되니까 오늘은 문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만 받을게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 전하시면서 좋은 이제 또 이제 받으시는 분 전화번호까지 함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께 또 홍키라도 홍보가 되고 선물도 같이 받을 수 있고 좋잖아요. 저는 그럼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레드벨벳의 우주.
네, 레드벨벳의 우주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 홍기씨 여러분, 오늘은 평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께 사연을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208님, 엄마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싸웠는데 마음에도 없는 소리만 하고 엄마가 제일 좋은데 표현 못해서 미안하고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이뻐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커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1808님, 동생아, 나 취업할 때까지 엄마 아빠 용돈 드리고 나까지 챙겨줘서 고맙다. 이젠 취업했으니까 내가 챙길게 하고 내 동생분에게 또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7170님, 저희 담임 선생님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안녕!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네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화도 안 내시고 꾹 참으시고 저희에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더 잘할게요. 박미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뿌듯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이쁘다. 1978님, 큰언니. 장녀라고 친정 식구들 하나하나 신경 써주고 전주 갈 때마다 배부르게 맛난 거 먹게 해주고 특히 편찮으신 엄마한테 옆에서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보내주셨어요. 큰언니님께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275님, 야자하면서 몰래 듣고 있는 고2입니다. 11시까지 야자하느라 선물 못 드렸어요. 항상 아무 조건 없이 믿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엄마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1441님, 무심한 두 놈이 어버이날인데 아빠한테는 인사도 없네요. 남편 힘내라 이렇게 또 남편분께서 남성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6953님, 남편 어린이날이라고 애기 데리고 나갔다가 접촉사고 나서 애기 열나고 거기에 나까지 아파서 며칠 동안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하고 나랑 아기까지 돌보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가 어버이가 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 우리 딸 대신 내가 당신한테 우리 잘 돌봐주고 늘 우리 지켜줘서 고마워 라고 이렇게 남편분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1441님은 아내님께서 남편분께 보내는 사연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아빠들아 힘내라 이런 뜻 아니었나? 모르겠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자, 이분들께 그리고 번호 남겨주신 그분께도 저희가 커피 모바일 쿠폰 지금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모바일 쿠폰 잘못 온 건 줄 알고 삭제하면 안 되니까요. 홍키라 홍보하면서 선물로 드린 거니까 잘 쓰라고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몬스타엑스의 아름다워 듣고 다섯 개의 보물섬으로 돌아올게요. 아름다운 장미가 피는 봄 진한 빨간 꽃말은 널 사랑한단 걸 온몸에 피가 나도 널 안고 싶어 cause I think about you every day 이미 중독인 걸 말해 뭐 근데 날 만지면 온몸이 반응해 네가 있어야 살 수 있어 every day every night I can feel you 넌 너무 아름다워 눈을 뜰 수가 없어 감탄사를 던져 맨 정신을 벗겨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 네 향기 맡으면 번쩍번쩍 커져 중독돼버렸어 들려버렸어 hard 사랑과 아픔 그 단어 사이 조심 awesome 하지마 난 몰래 눈짓하는 거 하지마 날 보면 살짝 웃는 거 내 머리말에 넌 뭐 가슴이 말해 oh yes 미칠 것 같으니까 I don't know 살짝 oh 근데 날 만지면 내 몸이 있어야 살 수 있어 Every day
지켜줄게 더 예쁘게 피해줘 다쳐도 좋아 난 괜찮아 Cause you're my one and only beauty 우리 둘만의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함께 들어줘요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둘만의 paradise oh, Kiss the radio 우리 둘만의 paradise 이용기의 키스 더 라디오 한 휴대전화 대리점 입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싸다. 오늘 밤 홍키라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듣기만 하는 것보다 참여하는 게 더 재밌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작은 행운을 선물해드립니다. 다섯 개의 버블샵 이번 주 다섯 개의 보물섬으로 안내해줄 가이드 SF9입니다.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투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아유, 우리 한 분씩,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SF9. 네, 홍키라의 식구 다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의 브레인 인성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다원씨. 네. 가족인 건 가족인 건데 네. SF9 중에서 그 안에서 그렇게 실세라면서요? 아닙니다. 그게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예, 예. 로운 씨, 예. 찬희 씨, 뭐 인성 씨를 비롯해서 많은 실세들 주류들이 있습니다. 예, 예. 전 약간 주류들을 뒷받침하는 비주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날라다닌다고. 아니요. 약간 돈 예. 약간 멤버들이 돈페리뇽이라면 저는 약간 뭐 까망베르 치즈 같은 느낌이죠. 그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와인 같은 느낌이라면 저는 약간 와인을 곁들인 치즈. 그렇군요. 원래 치즈가 더 맛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래서 치즈 많이 찾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네. 부모님께 연락은 드렸어요?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네. 전화도 드리고 잠깐 네. 뵙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충전기 주고 가셨습니다. 충전기요? 무슨 충전기요? 그 전자기기 충전기가 고장나가지고 예. 그거 받고 네 어머니 포옹 한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당원 씨는요? 근데 저는 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난 완전 나쁜 놈이 되는데. 아 전화는 드렸어요? 아 전화 휴대전화 아직 없어서. 아니 매니저분 걸로 이렇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저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약간 사람이 네. 약간 또 기대치가 약간 있는데 저는 12시 직전 땡치기 직전에 연락드리면 인성씨 그 데뷔하고 부모님께 네.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 남는 거 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제가 예. 그 무대에서 네. 윙크하는 걸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윙크 잘하는 줄 몰랐다고. 평소에도 자주 해달라고. 그래서 윙크 바로 날려드렸습니다. 부모님께 윙크 날리기 쉽지 않은데. 네, 바로. 상원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히 뭔가 제스처가 파트가 없어가지고. 아, 자꾸 이거 옷 이렇게 만지던데. 소름 돋아가지고. 저 그거 더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바꿔볼까요? 예, 그거 단추를 하나 풀어본다는 거. 아니 그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이게 되게 느낌 잡으려고 이렇게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제가 봤거든요. 모니터했어요. 모니터를 했는데 1절에서 나오고 2절에서 같은 부분이 나오시잖아요. 네네. 가사도 똑같잖아요. 오! 정말 모션도 똑같더라고요. 소름. 맞아. 예.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좀 더 섹시하고 좀 더 멋있는 거. 저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그런 거 진짜 몰라요. 저 진짜 사실 그런 걸 잘 몰라요. 저 그러면 그거 네. 하겠습니다. 뭐요?
헬로 헬로 할 때 선배님 하셨던 제스처. 아니 그걸 왜 하냐고요. 저 이번 방송 때 예.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로? 네. 약속하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진짜로? 네, 네, 네. 맞죠. 두 번. 알았어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요즘 대기실에서 마피아 게임을 많이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시민일 때 마피아를 잘 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마피아는 이 포커페이스가 정말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그런 게임인데 누가 제일 잘합니까? 휘영씨. 휘영씨가 네. 제일 막내거든요. 예. 그 막내인데 되게 잘합니다. 휘영씨 그 저희 SF9에서 네, 금발머리 래퍼입니다. 네. 네, 찾아보시면 또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 그쵸. 그 네. 친구가 의외로 또 네. 굉장히 또 포커페이스와 네. 형들을 잘 골려줍니다. 형들을 기만하고 네, 대들고 기만하고 대들고 네. 여기 안 나온 게 죄고 네, 그렇죠. 없으면, 네. 아니 그 두 분 또 숙소에서 방도 같이 써요. 네. 로운 씨랑 찬희 씨까지. 네. 네. 난리 납니다. 심지어 침대도 2층 침대인데 저희들이 같이 씁니다. 2층, 1층입니다. 네. 2층에서 그 잘못 자다가 떨어진 적 없어요? 2층 떨어지진 않는데. 네. 그 인성 씨가 아무래도 권력으로 약간 1층을 차지한 거다 보니까 좀 무서워요. 2층이 약간 제대로 머리를 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천장이 높아서 아, 천장이 낮아서 일어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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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혀 바꿔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가위가위보라든지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이 뭐 네. 일주는 내가 밑에 뭐 또 지면은 또 위로 뭐 아, 이렇게 맞아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까요, 형? 저는 반대예요. 아, 왜죠? 아니 근데 웃긴 게. 맨날 씻고 제 침대에서 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깨워서 올려보내요. 예. 네. 네 침대에서 자라고. 아, 일부러 속셈인 거죠. 그럼, 네. 이거 설마 내가 씻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깨우겠어? 네. 약간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네. 사실 저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네. 제가 약간 굴러 들어온 돌 역할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자꾸 진짜 네. 오늘 왜 그래요? 컨셉 잘못 잡은 것 같아. 피부과 안 갔다 왔어요? 오늘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야죠. 아이고. 아 참. 알겠어요. 최근에 숙소 옮겼죠? 네. 네. 야 어때요? 아 너무 넓고 좋아요. 사실 네. 깔끔하고 또 다 같이 살다 보니까 네. 그만의 또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담당이 있나요? 뭐 청소나 빨래나 아 청소가 빨래죠. 아 청소나 빨래나 아니 뭐 설거지나 뭐. 네. 약간 요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로운 씨가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오. 청소는 그냥 각자 개인 거는 네. 개인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죠. 또 야식 같은 것도 많이 시켜 먹는데 네. 주문 같은 건 주로 다원 씨가 하고 계산은 또 제가 하고. 본인 돈으로요? 네. 제가 많이 사는 편입니다, 사실. 멤버들 그 양을 네. 청담 자가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아니, 진짜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협의 저랑 협의됐어요. 아, 예. 있으면 예. 또 달라 보이니까 사람이.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게 팀이니까 예. 같이 살자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키나에서는요, 다섯 개의 보물섬으로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 두 분이 해주셔야 돼요. 잘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지금부터 인성씨, 다원씨와 함께 다섯 개의 섬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찾아가 볼 텐데요. 각자의 섬에는 여러분과 저희가 같이 수행해야 하는 미션들이 있으니까 잘 듣고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섬으로 바로 가볼게요, 인성씨. 네. 첫 번째 섬의 미션. 공기알 몇 개까지 올려봤니입니다. 공기놀이에서 마지막 단계가 공기알을 이렇게 던져서 손등에 올리는 꺾기잖아요. 예. 맞아요. 저와 다원 씨 중 한 명이 이 꺾기에 도전할 텐데요. 네. 과연 다섯 알 중에 몇 개를 올릴지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야, 그러면은 어렵겠는데요. 보기가 0개에서 5개까지 되겠네요. 네. 이게 하나도 못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저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기 굉장히 잘합니다. 오. 예, 약간 공으로 하는 건 되게 잘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이거 딱 1단, 2단, 3단이 있잖아요. 네. 이거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해요. 근데 그 마지막 꺾기 있죠. 네. 꺾기는 무조건 왼손으로 해야 되죠. 왜요? 왼손잡이거든요, 원래.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네, 근데 나머지는 이제 오른손으로 하는데 이 연 먹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무조건 왼손. 엄청 무조건 왼손.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죽고 100년까지 가본 적도 있어요. 100년이요? 네. 그럼 20번을 하신 건가요? 아, 그럼요. 이거 기본 아닙니까? 이 정도. 저는 뭐 잘합니다. 저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저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인성 씨는요? 저도 사실 많이 없는데 큰일 났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되게 또 처음 하시는 분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엄청 어려운데. 자, 그럼 어떤 분이 도전하실 겁니까? 제가. 네. 자신 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원 씨가 지금 자신은 없지만 네. 지금 또 한다고 하셨어요. 네. 자, 아 궁금하네요. 다원 씨가 공기화를 몇 개 올릴지는요 잠시 후에 확인할 거고요. 네. 인성 씨, 네. 연습 삼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지금 뭐 소리로만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잡이라면서요. 아. 몰랐어요? 사실, 제가 사실 오른손잡이입니다. 아, 그래요? 밥 먹을 땐, 글씨 쓸 때 왼손. 오, 양손잡이네요. 네. 자. 하나, 둘, 셋. 오, 다섯 개 올라가세요. 잡아야 돼요. 하나 놓쳤어요. 하나 놓쳤습니다. 네. 이게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잡을 자, 수 있을 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뭐, 무조건 다섯 개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잘 흔들어서 이게 위치를 맞춰준 다음에. 네. 자, 다섯 개 올라갔죠. 자, 자, 알몬, 무조건 다섯 개, 막혀도 다섯 개야. 네 개네. 네 개네. 자, 과연 다원 씨가 공기화를 몇 개 올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예상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맞히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께 커피, 아이스크림 쿠폰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다원 씨 어디죠? 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공기할 몇 개까지 올려봤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 씨.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네. 연습하실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F9의 쉽다. 오. 오. 난 건지 아닌 건지 네가 좀 어색해 뻔한 건데 아는 건데 내가 좀 이상해 입으로 아니라 아니라 해 네 표정은 가면했어 혼자 네가 뺏는 말 언제부터인지 가게 되고 지켜지게 되고 난 어이없이 망가져 꺼져줄게 네가 믿지만 지지나기 싫어서 넌 이별이 참 쉽다 난 아픈데 또 넌 쉽다 날 떠난데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Does that me wanna go 눈물조차 없으니 억지로 입었던 너란 옷이 이제 내게 너무 꽉 껴 벗지도 못할 거라면 찢겠어 이제 그만 이별 앞당겨 너가 원하던 거 내가 떠나줄게 지금 널 놔줄게 사람들 가슴에 메아리가 되어 이 노래가 네 귀에 닿았음 언제부터인지 금이 가게 되고 지켜지게 되고 난 어이없이 망가져 꺼져줄게 네가 믿지만 지지하기 싫어서 넌 이별이 참 쉽다 난 아픈데 또 넌 쉽다 날 떠난데도 와 아무렇지 않으니까 Does that me wanna go 눈물조차 없으니까 Waste up that's the song 사랑이 싫다 난 아프니까 넌 싫다도 욕하니까 얼음처럼 변하니까 Does that me wanna go 흉터처럼 남으니까 Waste up that's the song 아직 사랑한다 믿었는데 너 멋대로 뒤돌아가 버려 I don't wanna let this go You just wanna end this love 네 꿈이 이제 내게 꿈이 돼 네 향기가 내겐 이제 숨이 돼 숨결이가 아파올라서 흐르는 눈물이 날 집어삼켜 내 위로 솟아난 가시같이 가시 밖을 갔던 이야기를 덮어 너와 나의 이별도 마침 너와의 마지막 맞춤 날 보내는 게 쉽다 난 닿지 말다 난 쉽다 날 지우는 게 아무 말도 없으니까 Does that me wanna go 그대가 날 견디니까 몰라 사랑이 싫다 난 아프니까 넌 싫다도 욕하니까 아름처럼 변하니까 Does that me wanna go 흉터처럼 남으니까 Waste up that's the control
네, SF9의 쉽다 듣고 오셨습니다. 쉽다. 이용기 키스터 라디오 다섯 개 보물섬. 오늘의 가이드는요, SF9의 인성 씨와 다원 씨고요. 첫 번째 섬의 미션, 공기알 몇 개까지 올려봤니? 였어요. 다원 씨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네. 과연 청취자분들은 이번 미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문자 몇 개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정민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다섯 개, 남자는 손이 커서 다 올림 믿을게요. 어우,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함성경님께서 3개 가장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하다 보면 3개가 가장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문연우씨 2개 지금 제가 해보니 2개가 딱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2개 2개. 네. 4419님께서는 3개요. 대부분 찍기는 3번이니까요. 라고 그렇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최상은님께서 4개 많이 안 해왔으니 5개는 욕심이겠죠. 난 박수치고 잡을 수도 있는데. 와우. 박수치고? 이렇게 네. 해서 올렸어. 이거 박수를 치고 잡는다고요? 이거를 자 이렇게 올렸어. 네. 이거를 아슬아슬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 이거 조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자 이거 네. 읽어볼까요? 정선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왕이면 다섯 개 잡으면 좋겠지만 오빠들 앞으로 빛나는 1위 길만 걸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한 개로 걸고 갑니다. 긍정적이에요. 한 개. 네, 네. 오픈 마인드. 감사합니다. 네. 다섯 개가 아니라. 네. 4015님께서 다섯 개. 반전을 노려봅니다. 반전을 노린다고 합니다. 노하나님, 숫자 2, 다. 오. 영어의 1이 원이니까 네. 3개요. 이다원의, 아, 그래서 3개. 센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9032님, 잠시만요. 9032님, 0개. 공기놀이 쉽지 않죠? 아, 쉽지 않죠. 어, 잠시만요. 어, 은정님께서도 0알이요. 오늘 다은 오빠가 피부과 안 다녀왔으니까. 아, 아닙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바로 도전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올린 거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약간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안 돼요. 그냥 딱 하신 거 이게 던져서 딱 올라가는 거 그대로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죠. 제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지금 긴장이 자, 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지금 3개 올라갔어요. 자. 3개 올라갔는데 이거 잡아야 됩니다. 아. 자, 하나, 둘, 셋. 자. 아! 야, 역시 3번이네요. 3개네요, 3개. 오, 잡았다. 자, 이렇게 해서 다원 씨가 손등에 올린 공기알은요, 3개입니다. 예스. 이 결과를 정확하게 예상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추첨해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오. 네, 축하드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섬으로 가볼게요, 다원 씨. 네, 이번에는 수리 듣기 평가입니다. 지금부터 꽃시장 간 홍기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잘 듣고 어떤 꽃을 몇 송이 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중 세 분께 떡볶이 순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제는요, 딱 한 번만 읽어드릴 거고요. 꼭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꽃시장 간 홍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뮤직. 홍기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꽃시장을 찾았습니다. 예스.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두 송이 사고 평소 아버지라 부르는 가수 임재범 씨께 드릴 카네이션 한 송이까지 포장을 부탁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게를 둘러보는데 문득 눈에 띄는 빨간 장미. 홍기는 오픈 스튜디오에 오는 청취자들에게 줄 깜짝 선물로 장미 20송이를 사려고 했는데요. 꽃가게 주인이 20송이 전부 장미로 하는 것보다 장미 반, 카네이션 반으로 하는 게 예쁠 것 같다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미 10송이, 카네이션 10송이를 포장해서 문을 나선 홍기. 꽃시장을 나와 차에 차렸는데 FNC 한성우 대표님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앨범 준비하느라 바쁘지? 조금만 더 힘내자. 응원 문자에 기분이 좋아진 홍기는 대표님을 위한 카네이션도 한 송이 샀는데요. 그러고 나니 홍키라 제작진이 왜 우리 꽃은 없냐면서 난리칠 것 같아서 튤립 5송이를 더 사서 출근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홍기가 꽃시장에서 구입한 카네이션. 카네이션은 모두 몇 송이일까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 되게 헷갈리네. 네. 꽃시장 간 홍기 이야기.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참 많은데 많이도 샀어요. 들락날락. 네. 카네이션도 사고 장미도 사고 튤립도 샀어요. 그중에서 카네이션을 몇 송이 샀느냐 그게 문제였는데 다원 씨 네. 힌트 좀 주세요.
네, 일단 저희 FT 아일랜드 선배님들이 총 다섯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SF9이 아홉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인성 씨,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네,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키에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세 분께요, 떡볶이 순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 어버이날 때 대표님한테 꽃을 드려야 될까요? 스승의 날 때 꽃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땐 약간 발상의 전환으로 어린이날. 어린이날이요? 저희는요, 그런... 잠시 광고 듣고 가요.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코코코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코코코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코코코 거짓말 뭉치고 버른 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코코코 거짓말 코지마 안마의자 영국산 비타민C 역시 메리트C 물을 타 마시는 상큼 메리트C 영국산 비타민C 역시 메리트C 큐원스가 만든 비타민C 2000mg 와 2000mg? 큐원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한글 깨치기 북클럽 선생님 함께하면서 한글을 깨치자 신나게 놀이하면서 생각도 깨치자 북클럽 머리에 쏙쏙쏙 입에선 술술술 생각이 쑥쑥쑥 한글 깨치기 북클럽 생각이 쑥쑥쑥 한글 깨치기 북클럽 지폴렉스탄 눈으로 보면 웅장한 스타일의 프리미엄 SUV 직접 타보면 놀라운 드라이빙의 혁명적 SUV 대형 프리미엄 SUV 지포 렉스턴 탄생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함으로 Good to Great G4 렉스턴 네, 이용기 키스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션 수리듣기 평가였죠. 오늘은 꽃시장 간 홍기 이야기 들려드렸어요. 꽃시장에서 구입한 카네이션은 몇 송이인지 맞춰주시는 거였는데요. 이야, 과연 정답은 몇 송이었을까요? 다원씨? 네, 일단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이 두 송이에 임재범씨께 드릴 카네이션 한 송이가 더해져서 세 송이 그렇죠. 거기에 장미 20송이 사려던 걸 꽃가게 주인의 추천으로 장미 10송이와 카네이션 10송이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13송이가 됐고 마지막에 한성호 대표님을 위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더 사면서 홍기가 구입한 카네이션은 총 14송이가 되겠습니다. 와우. 그렇죠. 자, 힌트로 FT 아일랜드 멤버가 5명, SF9이 9명이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두 팀의 멤버 수를 더하면 14명이 되겠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세 분 추첨해서요. 떡볶이 순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여러분께 드릴 선물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고정하시고 쭉 감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요. EXID의 낮보다는 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올게요. See you. 밤에 밤에 너는 낮보다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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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한 낮보다는 밤에 밤에 이 밤에 어둡게 낮보다는 밤에 와 우리 이렇게 바쁜 세상 속 우리 만날 시간은 없고 밖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따가운 싫어. 밤에 너와 나로만 눈부시고 싶어 너는 살이 하얘 좋다면서 대낮에 위험한 숨을 거들이고 밤에 밤에 너랑 낮보다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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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낮보다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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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서 이렇게 Oh get it up get it up get it up baby 낮보다는 밤에 내일 또 와 아주 캄캄한 밤일수록 좋아 너가 없는 세
속다가 될 수도 있잖아. 잘자 하면 도닥도닥 해주는 남자.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Alright. 나를 만나 데이트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너하고 이연의 음악 앨범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한 분들 모두 모시고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5월 31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여의도 KBS 홀 윤상, 김광민, 스위스로우, 데이브레이크, 케이윌, 노이킴, 백예린, 페퍼톤즈, 어반 자카파도 함께하는 이연의 음악 앨범 10주년 공개 방송 함께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자세한 사항은요 이연의 음악 앨범 홈페이지에서 신 아침 오늘도 난 거울 앞에서 행복하죠. 내 미소 짓게 하는 리얼 코코. 나를 위한 감성 캐주얼 리얼 코코. 리얼 코코. 최근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는 분들 사이에 엔보우, 엔보우 스피커가 날로 인기라고 합니다. 3.2 채널, 30W의 강력한 사운드, 대용량 배터리는 물론 방수 기능까지 완벽해 아웃도어용으로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는? 인터넷 검색창에 엔보우. 즐거운 오늘 하루, 빛나는 나의 눈빛, 변화가 또렷하게 내 오비전 칼라 렌즈. 자연스러운 눈빛, 내 오비전 칼라 렌즈. 내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 렌즈 네오비전. 본 광고는 의료기기입니다. 제주몬트락. 아니 뭐 하는 거야? 아직도 몰라? 제주돼지 전문점 제주몬트락 몰라? 제주도에서 인증한 제주돼지 1호점 제주몬트락 몰라? 왜 몰라? 그런 데가 있어? 프리미엄 제주포크 레스토랑 제주몬트락. 89.1MHz KBS 쿨 FM입니다. 건강한 데니쉬 우유, 덴마크 데니쉬 우유. 오늘부터 하루 두 잔 건강한 습관 덴마크 데니쉬 우유. 하루 두 잔 건강하게 덴마크 데니쉬 우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터 라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다섯 개의 보물섬, 보물섬 가이드 SF9의 인성씨, 다원씨 함께하고 있어요. 두 분 앞으로 도착한 사연들 몇 개 얘기, 읽어볼까요? 네, 전다연님께서 인성 오빠 스키캠프 후기 알려줘요 이라고 하셨는데. 스키캠프? 아, 사실 이게 오늘 저희가 어버이날이어서. 예. 오늘, 저희 공식 팬카페에. 예.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 쓴 편지가 업로드가 됐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제가 1학년 때는 스키캠프 갔는데 2학년 때는 안 갈 거예요. 싫어요. 이렇게 썼거든요. 아~ 왜 그랬지? 그때 혼났나? 스키 못 타서? 그렇군요. 네. 귀엽다. 네, 9032님께서 좋은 말 해주셨네요. 다원이는 말이 없을 때는 언제인가요? 잘 때 빼고는 없나요? 기아메! 라고 남겨주셨어요. 언제 말 안 해요? 저는 선배님 앞이니까 또 이렇게 또 친한 또 친형 같은 분 보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 평소에는 또 조용히 남자다운 모습 또 보이죠. 아직 못 봤는데. 아닐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그래요. 네네. 오, 박혜선님, 아 진짜 다원 씨 너무 좋아요. 홍키라 통해서 보물을 발견했네요. 아이고. 하셨어요. 저도 혜선 씨 좋아요. 아, 알아요? 네. 친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아는 사이예요? 이미 교감이 됐어요. 댓글. 느낌이가 왔어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송희님께서 세 분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라고. 아 이거 얘기해도 됩니까? 아 이거 얘기해도 안 되죠. 안 돼요? 네. 왜요? 이거 왜냐면 이거 사 얘기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인 것만 딱 합시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아. 저 아직 신인. 예. 아니 얼마 전에. 저랑 친한 신인분이 나오셨어요. 아 진짜요? 그 신인분도 굉장히 저에게 혼줄이 나다 가셨어요. 아 어떤 식으로? 용준이 형 씨가 오셨는데. 네네. 아, 신인이잖아요. 하이라이트 선배님들.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뭐 벌벌벌벌. 아 웃겼네. 아 네. 사실 뭐 이런저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 네네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네. 네, 다음 조미선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인성 오빠 살 빠진 것 같아요. 오. 아닌가? 많이 먹 먹어요. 오빠 1g이라도 사라지는 거 넘나 싫은 것. 조금 빠졌어요. 조금. 지난번보다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약간 네. 음방하다 보니까 네. 열심히 빠졌습니다. 저도 들었어. 좀 빠졌죠. 네. 저 3kg 빠졌어요. 아, 진짜요? 네. 오,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는데. 아, 그래요? 저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네. 박지원 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다은 오빠, 저 오늘 취업 1차 전형에 합격했어요. 아직 2차도 3차도 남았지만 축하한다고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축하합니다. 합니다. 이게 딱 짧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혜민 님, 인성 오빠 오늘은 토끼 같아요. 귀여워 하셨어요. 오. 뭐 이런 포즈. 오, 수염 래빗. 아. 밤이니까. 아, 어쩔 수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SF9과 함께하는 선물 대잔치 이어지니까요. 참여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다 받아가세요. 인성 씨, 네. 이제 세 번째 섬의 미션 알아봐야죠. 네. 네, 이번 미션 돈을 세어봐요입니다. 제한시간 30초 동안 질문 공세를 받아가면서 정해진 수의 지폐를 세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상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돈을 세어보아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두 분 중에 누가 도전하실 건가요? 제가 또 브레인이기 때문에 예. 돈을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세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네. 성공했어요. 아! 저는 이걸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30초 동안 지폐 37장 세기에 성공을 했었어요. 37장이요? 네. 어떻게 그럼 오늘은 제가 도전했던 숫자보다 하나 더 많은 38장 어때요? 와. 저는 네. 38장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신 네. 있어요? 제가 왜 브레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뇌인지 네. 보여주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지폐를 세는 동안 옆에서 네. 제가 질문을 계속할 거예요. 네. 근데 이 질문들의 대답을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오. 네. 그러니까 혼자만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네. 질문들의 네. 대답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아.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이거. 네. 자, 과연 인성 씨는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 혹은 실패로 예상 문자 보내주세요. 정확히 맞춰주시면 다섯 분께요. 아, 이거 내가 제일 탐나는 거. 바나나 맛 나는 우유와 컵라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보내드립니다. 와. 보내주실 곳은 어디죠? 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네, 저희는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고등 수능 영어 고등 내신 영어 너 아직도 3J 애지를 모르는가 완전 힘들지만 성적은 올라가 너 아직도 3J 애지를 모르는가 지금까지 없었다 버티면 오른다 너 아직도 3J 애지를 모르는가 너의 고등 영어 점수 존 선생이 올린다 대한민국 고등 영어
3J 에듀. 아침 저녁 수분크림, 물은 하루 8컵 이상의 미스트까지. 피부만 촉촉하면 된다? 눈피까지 촉촉하게.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함이 오래가는 클라렌 원데이 아이리스. 촉촉하게 눈빛까지.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너 전화영화 해봤어? 당근! 이제 눈으로 보는 전화영화지! 당근영화! 원어민을 보면서 하니까 효과도 두 배! 당근영화! 뉴욕, 시카고, 토론토. 매일 아침 보이는 전화영화가 어학연수다! 보이는 전화영화, 당근영화! 라라라라, 시원한 빨간 수박. 라라라, 상큼한 수다가. 둘이 아닌 하나로 만났어요. 수박과 소다가 만났다. 수박 소다. 편의점에서 만나요. 초등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가 기본입니다. 서연이 엄마, 서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요? 우리 민준이도 서연이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초등학교 공부는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서연 엄마 비결이 뭐예요? 홈런 하세요. 아이스크림 홈런이요. 아이스크림 홈런. 롯데는 합니다. 개인의 희망에서 사회의 동력으로, 오늘의 가능성에서 다시 내일의 희망으로. 사람과 기업, 기업과 사회가 함께 크는 세상을 만드는 일. 함께의 가치를 키웁니다. 롯데. 89.1 KBS 이용기 키스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섯 개의 보물섬, 이번 섬의 미션은요, 돈을 세어 보아요 입니다. 예. 제한시간 30초 동안 이 앞에 있는 1000원짜리 38장을 세워야 성공입니다. 인성씨가 도전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다원씨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38장을 정확히 세야 돼요. 아, 제가 하겠죠. 30초예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자, 아, 이거 되게 힘들 건데.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초시계 주세요. 하나. 자, 연휴 동안 뭐 하고 지냈어요? 저는 예. 네. 저는 멤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홍키라 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저는 그냥 그 책 차 타고 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연락 많이 했던 사람 누구예요? 저는 네. 연락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예. 인성이 형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로. 정말 형 같아요. 부르르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Hey, boom boom like that. Hey, boom boom like that. 생일이 몇 월 며칠입니까? 와, 턱도 없는데요. 자, 지금 몇 장입니까? 지금 하다가 예. 중간에 잠시 까먹었거든요. 예, 지금 세어보세요. 그래서 세일 필요도 없어요. 바로 보입니다. 7장. 7장. 아, 7장 너무 했죠. 원래 열몇 장까지 샜었는데 예. 너무 어렵다. 이게. 어렵죠. 이게 대답하려니까 되게 어렵죠. 네. 근데 전 했다는 거. 와, 예. 대박. 정확하게 37장 제가 또 맞췄죠. 이렇게 전 이렇게 샜어요 심지어. 예. 막 이렇게. 이게 돈을 번 분들만 하실 수 있다는 스킬이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또. 잘 못하거든요 저. 아, 왜 그래요 진짜. 저는 잘 못해요 그런 거. 전 돈 잘 못 벌어요. 에이 망원. 겸손, 겸손. 이거 망원. 에이, 무슨 소리예요? 자, 인성씨. 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돈을 들고 있어보세요. 저희 네. 일단 이 예상 문자들 몇 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동희님께서 당근 실패죠. 저도 해봤는데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4장 차이로 실패. 전다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브레인 인성 오빠, 뇌생남 선배미를 보여주세요. 성공할 거예요. 야, 8727님, 실패할 것 같아요. 그냥 촉이 그래요. 제가 촉이 좋아요. 야. 네. 이은님께서 우리 똑똑한 인성 오빠는 실패할 것 같아요. 실패. 야. 34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공할 것 같아요. SF9 너무 웃기고 좋아요. 앞으로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9032님 돈 세다가 지칠 것 같네요. 실패. 아, 최상은님 실패한데 내 선물을 겁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아하. 조미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실패하려나. 오빠 진짜 똑똑한데 가끔 백치미.
김희석 매력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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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보내주셨죠? 네. 아, 이게 진짜 생각 외로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네. 자, 그럼 인성 씨 바로 네. 도전합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트. 자, 초식에 주세요. 저녁은 먹었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뭐 먹었습니까? 김밥 먹었습니다. 오늘 끝나고 스케줄 뭐 있어요? 숙소 갑니다. 숙소 가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야식 먹습니다.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어제 새벽 3시에 잤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오늘 아침 9시요. 쉽다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쉽다 난 아픈데 또. 오늘 자주 듣는 노래는 뭐예요? 양다혜 선배님의 잊혀지다라는 노래 자주 듣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풉니까? 스트레스는 다원이랑 먹는 걸로 풉니다. 운동은 좋아해요? 운동 되게 좋아합니다. 찍고 싶은 CF를 뭡니까? 화장품 CF 찍고 싶습니다. 스탑! 자, 과연 지금 정확히 기억납니까? 몇 장 샜는지? 지금 제가 35장인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간 것 같은 정확하게 38장이 됐는지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번 세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재 또 이로 잘 세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장이에요, 일단. 네. 10장, 10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네, 5차로 승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잠깐만. 넘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30장이고요. 네. 남은 게 한 이 정도 됩니다. 딱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긴장돼요. 자, 하나, 둘, 넘었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세 장 차이로. 자, 이렇게 해서 41장을 또 이렇게 골라주셨어요. 아,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요. 다원씨, 다원씨 이거 아직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요. 절도는 안 됩니다. 네, 형이 이따가 사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인성 씨의 돈을 세어 보아요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아, 3장. 굉장히 선방했네요. 선방했죠. 네. 3장 차이였어요. 와우. 정확하게 예상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추첨해서요. 바나나 맛 나는 우유와 컵라면 모바일 쿠폰 모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때, 인성 씨 어려웠나요? 근데 너무 어려웠는데. 네.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잘했어. 되게 이거 오기 생기죠? 네. 예. 다 세고 싶습니다. 오기 생기기 전에 맞췄어야지. 야올라! 자,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미션 확인해볼게요. 다원씨. 네, 이번 미션은 숨은 노래 찾기입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중간에 저와 인성씨가 다른 노래를 직접 불러드릴 거예요. 그 노래가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이 두 분의 노래소리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야 되고요. 인성씨와 다원씨가 부른 노래가 무엇인지 가수와 제목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요 의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보내주실 건 어딥니까, 인성씨? 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키에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언제 두 분의 노래소리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지금 화장실 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일단 그럼 노래 들려. 이 노래 이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자, 이용기의 눈치 없이. 언제부터인 걸까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었나 봐 yeah. 하루조차 못 견디고 넋 지나간 사람처럼 울잖아 I don't wanna believe 눈치 없이 너를 보는 날처럼 또 눈치 없이 비마저 내려와 그만두라고 바보처럼 이런다고 나 소용없다고 oh, oh. 다그치면 그럴수록 눈물만 나
지내고 있는지 하지 않아도 될 말은 oh yeah 괜한 걱정인 걸 알지만 잊혀질 게 난 두려운 마음에 I don't wanna be weak 또 눈치 없이 아까는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게 later 조르지 마 얼마 가지 않아 부르게 해줄게 baby 아직은 좀 일러 내 맘 같긴 일러 하지만 더 보여줄래 네, 이용기의 눈치 없이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나가는 중간에 인성씨와 다원씨가 생으로 라이브로 불러드린 숨은 노래 잘 찾으셨나요? 아, 되게 잘 묻었어요, 그죠? 네. 네. 반주랑 되게 잘 묻었어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트와이스, TT! 그 와중에 자원, 인성 오빠, 꿀성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TT인가요? 아, 어? 아닌 네, 것 같은데. 자, 요거 해볼게요. 네, 1344님께서 트와이스, 샤샤샤. 아, 트와이스, 샤샤샤입니다. 제발. 제발 트와이스, 뭔가 간절한데요? 트와이스, 샤샤샤라는 노래가 있었나요? 샤샤샤요? 자. 3066님께서는 크크. 트와이스의 TT. 제가 아는 아이돌 노래가 나오다니. 제가 마흔 중반이거든요. 그리고 자신감. 이렇게 딱 나눠주셨습니다. 어, TT. 네. 자, 요거. 1003님께서 트와이스 치업 러브. 명곡의 치업 러브이라니 배꼽이야. 어, 아, 네. 자, 요거 읽어볼게요. 9230님께서는 트와이스의 치어업이요. 더 신나게 다시 불러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박예연님께서 선후배우 합동 샤샤샤 애교 보여주세요. 어, 이거 사실 저희는 가능하거든요. 저는 안 돼요. 네, 어. 저희는 뭐 샤샤샤 가능한데. 저는 안 돼요. 네, 아, 어, 네. 어, 저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두 분의 라이브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숨은 노래 찾기의 정답은요? 네. 트와이스의 치어럽이었습니다. 한번 네. 불러주세요. 네, 파, 해볼까요? 어떻게 어떤 키로 갈 거예요? 아까 오케이. 네, 갈게요. 5, 6, 7의 쿵. 아까는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게 later. 조르지 마. 얼마 가지 않아 부르게 해줄게 baby. 아직은 좀 일러 내 맘 같긴 일러 하지만 더 보여줄래. 아,
아이고. 오늘의 숨은 노래 찾기는요, 트와이스의 Cheer Up이었습니다. 네. 가수와 노래 제목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 뽑아서 의류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오늘 뭐 공기도 했다가 돈도 샜다가 노래도 불렀다가 그러다 네. 보니까 어느새 마지막 섬 하나 남았습니다. 강원 씨. 굉장히 아쉽네요. 네, 그럼 제가 마지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SF9과 청취자 여러분이 팀을 이뤄서 스피드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저희 둘 중 누구와 짝이 될지 또 어떤 주제의 문제를 풀게 될지는 모두 복불복입니다. 네. 또 홍키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신청 사연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 연결할 거고요. 방송에서 전화 연결이 되면 무조건 선물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제한시간 60초 안에 문제를 더 많이 맞힌 분께는 선물 하나 더 챙겨드리고 인터뷰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문제를 적게 맞히신 분은요, 아쉽지만 끝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게 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릴게요. 네. 자, 먼저 다원씨와 한 팀이 되실 분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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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8살 방송연이라고 합니다. 승연! 오늘 시험 성적표 나왔다면서요? 묻지는 않을게요.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내일 또 선거날이라 학교 안 가겠어요? 네, 안 가요. 아이고, 좋겠다. 오늘 선물까지 두 개 받아가면 더 좋을 텐데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어요. 오늘 스피드 퀴즈 주제가요, 5월과 관련된 단어, 그리고 부모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네. 어떤 문제가 좀 더 자신 있어요? 저 5월이요. 5월. 네. 자, 과연 원하는 주제가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 씨와 승현 씨에게 주어진 주제는요. 빠밤. 부모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 맞춰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제한시간 1분이고요. 어떻게, 다원 씨 준비됐나요? 저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승현 씨 준비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초식이와 함께 시작해볼게요. 초식해 주세요. 스승의, 네. 좋아요. 그리고 어린이날 말고, 스승의 날 말고, 어버이날. 좋아요. 아빠. 그 다음. 힘내세요. 좋아요. 우와. 그리고 불효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에? 불효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효도. 좋아요. 그리고 이날,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게 뭘 드려야 효도죠? 카네이션. 좋아요. 그리고 나는 어디가 일산이야? 고향. 좋아요.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 테니. 하이야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어머님께 공자 말고 공자 말고 공자 말고 공자왈 뭐뭐왈 패스 자, 난 널 리스펙해. 한글로 뭐죠? 리스펙.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덟 문제 맞추셨어요. 네, 되게 잘 했어요. 맞추셨어요. 네. 네. 많이 하셨네. 승현 씨 되게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좋아요. 아니, 어머님께 노래도 아시고. 그러니까 18살이면 네.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깜짝 놀랐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맹자였어요. 공자 말고 맹자죠. 맹자.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네. 이건 모를 수 있죠. 네. 네. 자. 일단 좀 기다려 주세요, 승현 씨.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만약에 지금 다음 우리 인성 씨 팀에 이겼다 그러면은 지금 뭐 끝인사 없이 헤어집니다. 네. 걱정하지 마. 네. 이길 거야. 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이번엔 인성 씨와 한 팀이 되실 분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이세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동갑내기들의 대결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세빈 씨. 네. 오늘 중요한 날이라면서요? 네. 무슨 날입니까? 저 오늘 생일이에요. 아이고!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붕증증증증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빠바바바바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SF9의 팬이신가요? 네.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최애 멤버 누굽니까? 아, 나라고? 아, 저예요? 저 인성 오빠랑 재윤 오빠예요. 와! 다원 오빠도 좋아해요. 다원 씨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다원 씨는 없어. 괜찮아요. 분발할게요, 제가. 야, 일단 뭐 노래는 불러주셨어요. 네. 아이고. 자, 앞에서 지금 다원 씨 팀이 8문제 맞췄거든요. 네. 자, 이것보다 많이 맞추실 자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인성 씨와 세빈 씨에게 주어진 주제는요, 5월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잘 맞춰주시고요. 네. 제한 시간 역시 60초입니다. 자, 초시계 주세요! Month of Family. 한국말로. 가정의 달. 그치. Festival, Festival. 아, 야. 축제. 5월 5일. 어린이날. 신랑 말고. 신부. 가시 죽인 아름다운 법. 모르죠. 네? 가시가 있는 꽃. 선인장? 장미? 땅땅땅땅땅땅땅땅 이 노래 부르는 날. 스승의 날? 휴일이 몰려 있는 날. 연휴. 그 앞에 골드. 설 골드. 어려워. 황금 연휴. 패스 있나요? 네. 패스. 피크닉. 소풍. Workers' Day. 어려워요. 네? Workers' Day. Employers' Day. 그 앞에. 근로자의 날. 와! 오징어 동생. 문어. 저요. 잠깐만요. 비슷하지 않나요? 9개 맞으셨습니다. 난 맨날 줘. 야, 축하드려요, 세빈 씨. 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긴 팀은요, 세빈 씨, 인성 씨와 같이 두 분의 팀이죠. 승현아, 안녕. 와,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승현 씨는 자연스럽게 뚜뚜뚜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미안하네요. 아니 근데 인성 씨.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어로 막 이렇게 Month of Family 하고 막 노래 가사하고 랩 가사에 있는 또 네. 노래를 또 해가지고 본인 노래 부르셨잖아요. 저희가 사실 네. 그 방금 나왔던 노래 그 네.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아름다워의 네. 랩 가사였는데 네. 저희가 굉장히 또 자주 부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가시줄기엔 아름다운 장미가 피는 법인데 네. 아름다운 이래버리면 당연히 모르시죠. 너무 어려웠다. 아니 어쨌든 네. 맞췄습니다. 네. 똑똑하세요. 아니 네. 진짜 세빈 씨. 네. 아 이거 생일인데 또 이렇게 맞췄어요. 네. 네. 축하드려요.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 우승은 내가 잘 맞췄다 아니면은 인성 씨의 설명이 좋았다 어느 쪽입니까? 인성 오빠가 설명을 잘해주셔서. 역시 뭘 아는 분이네요. 꿀 떨어지네요 둘이. 아유 좋아요. 에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솔직히 평소에 홍키라 자주 듣습니까? 그 학원이 늦게 끝날 땐 못 듣는데 네. 그 시간 될 땐 챙겨 보고 있어요. 진짜요? 오. 네. 가장 좋아하는 코너 이름은 뭐예요? 다섯 개의 보물섬. 아. 너무한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SF9하고 같이 이제 문제 풀어 봤어요. 네. 전화 끊기 전에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냥 항상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성 오빠 미모 싫어하냐? 아 역시 또 제 유행어를 또 난 여기 있는 거 싫어하냐? 다원 오빠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장난치는 거 싫어하냐? 아 인성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세빈이 오늘 일단 생일 너무 축하하고 생일인데 또 이겨서 좋은 선물을 준 것 같아서 기쁘고. 앞으로도 네. 응원 많이 해주고 우리도 더 멋있어질 테니까 응원 많이 해줘 고마워. 네. 안녕. 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고맙고요. 세빈 씨 선물 두 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려요.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해주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용기 퀴스트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월요일 다섯 개 보물섬 게시판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피드 퀴즈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처와 함께 신청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다섯 개 보물섬은 여기까지예요. 이 시간 함께해준 가이드 SF9의 인성씨 그리고 다원씨였습니다. 두 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저야 뭐 항상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저요 왜?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저에게 약간 웃음을 줬으면 하시는 마음에 네.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막 단어 막 이런 거. 이거 사실 뭐 설명하기 따라 나름인데 이게 네.
아,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제가 다음에 더 공부해서 나오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아... 인성 씨, 네. SF9 멤버들 중에 다섯 개의 보물섬에 추천하고 싶은 멤버 혹시 있나요? 다은 씨, 그때 얘기했던 그 멤버. 저 같은 경우에는 인성 씨를 추천하고 싶어요. 인성 씨 누구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다은 씨.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둘이 또 이게 호흡이 잘 맞으니까 지금. 잠시만요. 선배님이 눈으로 뭐라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인성 씨가 만약에 지금 다은 씨가 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 나와요. 그러면 다른 멤버 누구에게 추천해 주고 싶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찬희 씨. 찬희 씨. 저도 말씀드렸어요. 아 다은 씨도? 네. 저는 찬희 씨가 의외로 되게 약간 재밌어요. 감이 있어요. 네. 오, 그래요. 센스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오래 했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굉장히 있거든요. Yeah, feeling, feeling.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인성 씨랑 찬희 씨. 네, 인성 씨랑 찬희 씨. 다운 빼고. Without 아니 다운 씨 내일 스케줄 있어요? 저는 없어요. 내일 진짜 나올까요? 아니요, 내일 투표하실 거냐 물어보려고요. 아, 저는 사전 투표 미리 했죠. 아 했습니까? 네, 네 저희 사전 투표했습니다. 저는 내일 하러 가려고요. 여러분의 투표가 네 정말 많은. 소중한 한 표가 소중한 한 표가 정말 나라를 바꿉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좋아. 아니요, 알았어요. 다은 씨,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보세요. 네. 저는 예. 기대되네요. 홍키라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제가 뒤에 또 얼마 안 있다가 노래방 라이브 하러 나올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거의 반 확정. 반 확정? 네. 자, 스케줄만 잡히면 그냥 나와서 노래하는 겁니까? 없어도 취소하고. 진짜요? 네. 매니저! 얘기 된 거예요? 해피투게더 막 잡혔어요. 해피투게더, 나도! 해피투게더 하고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함께 해준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아의 Fly Away 듣고 올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 엉망이었었어 일어나서부터 기분이 뭐 같았어 아침을 먹는데 확인한 핸드폰에 밤사이 와 있는 네 문자를 보고선 기분을 잡쳤어 또다시 날 질러보는 네가 뻔히 보여서 거지같이 그다지 썩 반갑지 않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oh, 나 하나도 안 미안해서 미안해 I'm gonna fly away Gonna fly away 마음은 한결 같았지 날아갈 듯 같았지 I'll never cry again yeah, Never cry again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흔들려 좋았어 너의 연락이 외롭고 힘들 때 항상 넌 내 옆에 없었어 누구보다 소중했던 너 때문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나도 역시 내가 제일 중요해 I'm gonna fly away gonna fly away 마음은 한결같았지 날아갈 듯 가볍지
요즘은 모두 끝났지 다시 오지 않겠지 I'll never cry again Yeah, I'll never cry again 이제 웃을 일만 남았네 네, 권진아의 Fly Away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사연 몇 개 더 읽어드릴게요. 4372님, 홍기영 안녕하세요. 저 솔직히 형 잘 몰랐는데 전에 너무 할 거 없어서 라디오 앱 틀었다가 우연히 홍키라 듣고 너무 재밌어서 계속 듣는 남자 대학생입니다. 사실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이번 연휴 끝나면 고백할 생각이에요. 오오오오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르고 보렵니다. 멋있어! 이거 멋있어. 일단 지루 보는 겁니다. 멋있습니다. 아, 멋있어, 멋있어. 반가워요. 자주 놀러와요. 그리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동희님, 막내 아이가 카네이션을 달아준다고 해서 달려고 보니 5핀도 없더라고요. 한참 웃었네요.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선생님이 만들어줬나 보네요. 하셨어요. 아, 실수한 거 아닐까요? 너무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9769님 20살 돼서 코피까지 흘려가면서 열심히 알바해서 번 돈으로 어버이날 선물 사드렸어요. 뿌듯하고 기분이가 좋았는데 그동안 못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던 오늘이었어요 하셨어요. 너무 이뻐요. 마음씨 너무 이쁩니다.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네, 구혜령님 홍디 잘생긴 얼굴 모자가 다 가려버렸어요 하셨어요. 아 그래요? 좀 벗을까요? 머리가 아침에 머리를 감고 지금 뭘 안 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한데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미쿠님 홍기오빠 SF9 포토카드 누구 나왔어요? 궁금해요 하셨는데 저 두 장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가 태양씨고 하나가 재영씨인가? 나온 것 같은데 재윤씨 재윤씨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두 분 나왔어요. 자, 이용기 키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 의류 쇼핑몰 이쁜걸에서 온라인 상품권, 닭갈비 전문 육안에서 닭갈비 외식 상품권, 내일도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저는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누퍼의 백허그.
가슴으로 백 호흡 잃지 않을까 그저 그런 eye contact or kiss 넘어선 무언가 This love 길을 빌려줘도 난 들려주고 싶어 My melody 네, 스누퍼의 백허그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노래 나갈 때 제가 잠시 이 공기를 좀 해봤는데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직 실력이 녹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김경수님, 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나홀로 야근 중입니다. 어버이날인데 새벽부터 부모님 주무시는 거 뵙고 저녁 때 주무실 때 들어가겠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속상하시겠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그 부모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 경수 씨를요. 네, 내일 뭐 조금 그 하루 정도 그 정도 시간은 괜찮지 않을까. 내일은 또 약을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일 하루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내일 또 시간이 된다면 오붓한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이다희님, 저 지금 집에서 셀프 네일 아트 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아, 그래요? 셀프로 하면은 또 혼자 이거 그림 그리기 되게 힘들 텐데. 이쁘게 하세요. 8487님, 남편이랑 10만원 내기해서 졌어요. 이런, 내 용돈 망했어요. 이런 도발이 잘 안 넘어가는데, 오늘은 왜? 라고 하셨습니다. 뭐, 사실, 예, 재밌죠, 그런 게. 예,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어버이날 선물로 이제 신발을 하나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그럼 시간도 맞춰서 같이 가자 이러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지금 보러 왔는데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진 보내봐봐. 그 브랜드랑 보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그 브랜드가 그만한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싸다. 이거 뭐야? 신상이야? 뭐야?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들켰네. 사실 두 개 골랐어. 이러시더라고요. 두 개를 골라놓고 나한테는 사진 하나만 보내고 그걸 계산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서 또 쫄래쫄래 제 동생이 오빠 나도 선물 하나만 신발 하나만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자영아 근데 너가 거기에서 사기에는 넌 아예 좀 안 맞는 스타일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미 다른 매장 왔대 또. 야, 나는 진짜 엄마랑 제 동생이 저를 그렇게 속일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아 알겠어. 그러면 일단 엄마가 먼저 결제를 하고 내가 현금을 보내줄게요. 계좌에 내가 지금 라디오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 하루하루 매일 계좌 이체하라고 계속 문자로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뭐 사실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큰맘 먹고 선물해드렸죠. 자, 6095님, 오늘 어버이날인데 제가 엄마한테 서운한 일이 있어서 아직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했어요. 홍기님, 저의 마음을 홍기님의 목소리로 대신 전해주세요. 우리 엄마 수현씨 사랑해요. 아이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수현님, 따님께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2531님, 할머니가 지금 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빨리 나으셔서 같이 여행 갔으면 좋겠어요. 홍기 DJ가 할머니 빨리 나으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걱정 마세요. 이제 곧 할머니 건강하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도 가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실 거예요. 금방 나으실 겁니다. 자, 라일락 향기 47님. 저 오늘 첫 출근했어요. 5달 놀다가 일하려니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했네요 하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0055님, 50님, 작년에 작은 빌라를 매매했어요. 첫 내 집 마련이었죠. 그런데 대출금이 나오기 전이라 당장 계약금이 모자랐어요. 그때 먼저 연락해서 너 이걸로 계약금 해라며 선뜻 돈을 빌려준 친한 언니가 있어요. 언니 덕분에 그 집 잘 사서 잘 살고 있어요. 언니한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야, 멋있다. 이 상황을 알고 먼저 너 이거 계약금 해라고. 와, 많이 친분이 깊으신가 봐요. 선뜻 그 계약금 정도면은 좀 그 액수가 좀 있을 텐데.
아무튼 좋은 분 만나신 것 같네요. 축하드려요. 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방송. 여러분은 지금 이용기의 키스터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마음이에요. 매번 전화로 안부 인사드리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까 어색하네요. 왠지 제 목소리가 아닌 홍기 오빠 목소리라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쓴 편지를 라디오 DJ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읽어야겠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고 해주시는 우리 할아버지. 저 얼마 전에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금연 성공하셨다면서요? 벌써 한 달째 꾹 참고 계신다면서요? 진짜 우리 할아버지 짱! 완전 멋져요. 담배 끊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근데요, 이왕 금연 시작하신 거 금주까지 도전해보시는 건 어때요? 솔직히 할아버지 약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술까지 딱 끊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를 봐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머니, 진짜 실망해요. 왜 자꾸 저 빨리 시집 보내려고 해요? 저번에 엄마 아빠한테 그러셨다면서요? 마음이 결혼 언제 시킬 거냐? 빨리 해야지. 할머니, 저 이제 28이에요. 아직 결혼할 생각 눈꽃만큼도 없다고요. 전 우리 가족이랑 오래오래 재미있게 살다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결혼할 거니까 결혼 얘기는 이제 제발 그만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대신 안부 전화는 지금보다 더 많이 많이 드릴게요. 늘 약속했던 것처럼 저 시집가서 손주 보실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
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오셨습니다. 마리아, 오늘의 사연 한마음님이요. 어버이날을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낸 편지였어요. 애교가 굉장히 많은 손녀이신 것 같은데 아이고 제 목소리로 전해드려서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당황하신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마음씨 약속하신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께 연락 자주 드리세요. 정선영님, 와, 금연의 금주라니. 저는 흡연은 안 하지만 금주하면 뭔 재미로 살아요 하셨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든 금연을 해보려고 저는 가짜 그 전자담배라고 하죠, 그거를 피우고 있는데요. 금주가 너무 힘들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회식 자리도 좀 있고 사람들과의 그런 것 그게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금주는. 9032님, 저는 할아버지 기억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연 주신 이쁜 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 행복하시길 바래요라고 또 응원해 주셨네요. 임슬기님,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네요. 늦은 저녁이라 무섭지만 홍키라랑 함께라 무섭지. 네요. 이렇게 점점점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제가 시끄럽게 더 해드릴까요? 안 돼. 이제 다들 주무실 때 하는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저랑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걸어가세요. 장민지님, 하늘바라기를 저의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셔요. 듣는 내내 아버지 생각나네요. 오늘 당직이셔서 늦게 오시는 아버지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금방 돌아오실 겁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한마음님께요, 이용계의 키스터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는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 당신의 피부는 어떤가요? 지친 피부를 로아셀이 안아드릴게요. 피부의 편안한 한방 자연원료들로 당신의 피부에 휴식을 주세요. 바꾸세요. 당신의 피부, 당신의 로아셀.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토마토. 뿌리에서는 감자가, 줄기에서는 토마토가 열리는 신기한 식물 통테이토. 우리 아이와 함께 체험하는 자연의 놀라움, 통테이토와 함께하세요. 우리 집이 신기한 친환경 농장이 됩니다. 검색창에 통테이토. 주식회사 수프로. 티볼리 2년 연속 누적 판매량 1위 기념 5월 가족여행 페스티벌. 5월에 티볼리 또는 코란도씨를 구입하시면 5년 10만 킬로 무상 보증에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무상 장착까지. 코란도씨는 현금 일시불 시 가족여행 비용 100만 원도 지원해드립니다. 2015-16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기준 1600cc 이하 소형 SUV 판매 1위. 소설과 영화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그 작품이 드디어 브로드웨이를 거쳐 한국 무대로 옵니다.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6월 18일까지 충무아트센터, 예매 인터파크, 13세 이상 관람가. 네, 이용기 키스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요,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사이다 코너죠. Finding you anew로 함께합니다. 내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투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투표하는 내일 만나요. 자, 저는 끝으로 한동근의 미치고 싶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홍라인, 내일도 안 오면 홍나요. 안녕! 환상을 본 적이 있나요? 전 있어요. 아지랑이 같은 색깔이죠. 텅 빈 이 벤치에 그대가 보이네요. 투명하고 연기가
같긴 해도 너 혹시 나간다 보면서 모두 미쳤냐